오늘은 그 소설의 언어와 문체가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다 제가 펜을 좀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면 꺼지더라고요. 참. 써보고 안 되면 그냥 반 써야 되겠네. 이 소설의 그 언어와 문체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체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뜻합니다. 스타일.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건체, 뭐 우유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다 소설의 하나의 문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자, 거기 194쪽을 한번 펴보세요. 194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이 이제 소설의 언어와 그 서술의 특성이라고 써진 1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작자는 독자가 예측한 방법이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개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next 영어로 이제 next라고 하죠. 그 다음이라는 게 next잖아요. 그 다음엔 어떤 거냐? 또 why 어쩌다가 왜 why죠?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제 소설은 이 독자의 기대를 많이 무너뜨려줘요. 그러니까 의외성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장면을 또 지루하게 또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은 한 장면을 상당히 지루하게까지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194쪽 보고 있습니다. 194쪽.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작가만의 어떤 뭐랄까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그래서 194쪽이 두 번째 단락에 소설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소설이라는 게 서사적인 것과 그것을 나눠준다. 이런 서사적인 것과 비서사적인 것. 그러니까 서사적인 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죠. 비서사적이라는 건 그렇게 쓰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변화와 같은 시간적 서술, 또 사물과 인물과 같은 정적이고 관념적인 서술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물이나 인물 같은 경우는 이걸 뭡니까? 사물이나 인물을 정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죠. 사물이나 인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죠? 동적으로 서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물이나 인물 같은 경우는 정적이라는 거죠. 동적이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물이나 인물은 정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95쪽에 보면 그 서술과 묘사,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서술과 묘사, 그 밑에 밑줄 써요. 좁은 의미에서 다음에 서술은 인물의 행동 변화와 사건이 진행되는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서술이죠. 자, 서술은 거기 밑줄 치세요. 인물의 행동 변화와 사건이 진행된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서술이죠. 그래서 서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밑 박스에서 두줄 올라가면 때로는 서술자가 직접 분석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밑줄 치세요. 직접 분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이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195쪽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무진기행의 무진은 이 순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순천 갈대밭을 배경으로 한게 무진기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25 사변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나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여리 길을 발가락이 몇 번이고 불어 터지도록 걸어서 내려왔고 어머니에 의해서 골방에 처박혀졌고 의용군의 징발도 그 후에 국군의 징병도 모두 기피해버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무진기행이고 이 극화된 1인칭 서술자인 내가 전쟁기에 무진에 와서 이 골방 속에 숨어있던 과거를 단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 속에 이제 처박혀졌다. 그래서 다 기피해버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서술자에 넘겨보세요. 전지적 성격. 그러니까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서술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적인 서술자나 극화된 서술자는 관련된 사건 설명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지만 관찰한 결과를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 가지 책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적 입장은 저번에도 한번 시점에서 이야기했죠.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1인칭 관찰자 시점. 여기에서는 이제 관찰자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관찰할 때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적인 서술자보다는 이 관찰적인 서술자가 좀더 제한적이다는 의미고요. 그 밑에 그 196쪽 보고 있어요. 196쪽. 그두 번째 단락이 밑줄 있어요. 묘사는부터 것이다까지. 묘사는부터 것이다. 그러니까 묘사는 대상과 존재의 행동 자체를 장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묘사라는 것은 뭐랄까요? 사물이나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묘사의 특징은 그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림. 어떤 사물이나 이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게 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있는 건좀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써보세요. 시적 수필의 경지. 이호석의 이제 이 메밀꽃 필 무렵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써놔요. 시적 수필. 이런 수필은 소설은 소설인데 이게 거의 시적 수필의 경지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지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달은부터 밑줄 쳐요. 달은부터 젖었다까지. 아, 전부 끝까지 다 하세요. 지경이다까지. 네 줄.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시적 수필의 경지예요. 그래서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푸르게 젖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랄까요? 서로 사랑을 하는 어떤 행위랄까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달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 물레방아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허생원의 추억을 끌어내기에 봉평 밤길이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흐뭇한 달빛에 푸르게 젖은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세요. 소금을 뿌린 것 같이 하얀 메밀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봉평에 가보시면 이 정말 메밀밭이 특히 가을에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저도 이제 9월 한 중순 이때 이제 보통 이게 그래서 이 봉평이 문학기행 코스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그래서 뭐 아주 멋지죠. 그래서 이 197쪽의 그림의 옆에 배경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 자체가 소설의 사건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숨막히게 표현됐다. 거기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197쪽의 둘째 줄. 허생원이 성서방 내 처녀와 나는 하룻밤의 사랑의 느낌까지. 줄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경이나 외부 사물에 대한 묘사만큼 등장인물의 자, 내면에 대한 묘사 밑줄주세요. 이 대표적인 게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죠. 염상섭의 만세전은. 그래서 화끈화끈 다는 뺨을 살금살금 핥고 달아나는 저녁바람에 정신이 반짝 날 듯하면서도 마음은 어찌하여 그렇다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이 조비비듯 조바심이나 못 견딜 지경이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반항인지, 자기 이외의 무엇에 대한 반항인지, 그것조차 명료히 깨닫지 못하면서 덮어놓고 앞에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내려는 듯한 터무니없는 울분이 가슴 속에서 용심지 설명이 나오죠? 같이 치밀어 올랐다. 컴컴한 속에서 열병에 나 띄운 놈 모양으로 포켓에 찔렀던 두 손을 꺼내가지고 뿌리쳐보기도 하고, 입었던 외투나 위쪽 오리를 벗어서 영교 다리 밑으로 보기 좋게 던져버렸으면,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만세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여러 번 이야기했죠. 만세전은 여로 형소수, 여로, 나그네의 길이죠. 여로라는 게 여로 형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의 길, 만세전. 뭐 이걸 이제 줄여갖고 그냥 여로 소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형을 빼고요. 여로 소설. 그래서 그 아내가 이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불안한 심리,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논평이 나오는데 이제 커멘터리라고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평. 그래서 그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논평이고요. 그 밑에 단락이 또 밑줄 주세요. 그 밑에 단락에. 채트먼의 의하면부터 포함한다고 한다까지. 그래서 독자가 알아챌 수 있는 명백한 논평은
해석, 판단, 일반화 등을 포함한다. 그게 뭐냐? 해석이란 거는 논평의 형태인데 사건 전개의 전후 사정, 그 의미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고 나오죠. 판단은 도덕적이거나 다른 가치 판단에 관한 의견. 그래서 이제 이 박경리의 토지에 보면 내포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삶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봅니다. 박경리 토지에. 가령 문학 혹은 소설 같은 데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악마가 있고 보기에 몰골은 흉측하지만 부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실제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병신이거나 사대 욕심 멀쩡하다는 것은 형태가 지닌 숙명이다. 그러나 그 원래 형태에서 번져나오는 것, 번져나옴으로써 세월의 부피 따라 변화하는 한 시점마다 실체는 당자들 영혼의 이력을 알려주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일반화 나왔죠. 보편적인 진실이든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든 간에 허구적인 세계 밖에 있는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허구적인 세계 밖에 있는 실체 세계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 개연성 그네 번째 줄에 개연성에다 통으로 적어놓고 있을 법한 사실이라고 써요. 있을 법한 사실을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조명의 낙동강이 조명이는 이제 카푸 계열의 이 아주 유명한 작가죠.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써놓으세요. 카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낙동강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 그러나 역사는 한 바퀴 굴렀었다. 놀고 먹는 계급이 생기고 일하여 먹여주는 계급이 생겼다. 다스리는 계급이 생기고 다스려지는 계급이 생겼다. 그러므로 임자 없던 벌판이 임자가 생기고 주림을 모르던 백성이 굶주리기 시작했다. 이게 일종의 그 시작하는 그런 부분의 그 이야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대립 이런 것을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낙동강 앞부분이라는 거죠. 사회주의의 출현 배경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계급 대립 문제를 소설의 중심에서 이야기한다고 나왔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화법이 나오는데요. 200페이지. 이거는 이제 그 화법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있어요. 그 밑에 나오죠.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지금 2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직접 화법, 간접. 그러니까 이 직접 화법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간접 화법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오늘 나는 학교 안갈 거예요. 철수가 말했다. 그의 반항이 다시 시작됐다. 이게 바로 A가 뭐냐? 따옴표가 있죠. 그게 직접 화법이에요. B는 철수는 그날 자기가 학교 안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간접 화법이죠. 간접 화법. 그다음 C는 오늘 난 학교 안갈 거야. 철수의 반항이 다시 시작됐다. 밑에 나오죠. 인용부호가 생략돼 있으나 발화자의 표현을 그대로 두어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철수의 목소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자의 나레이터의 목소리인지 철수의 목소리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화법은 작중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도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오른쪽 보세요. 김소진, 양은장수 끝방 제시. 여기 나오죠? 아침씨가 고로코럼 햇살 쓴 개로 가슴이 벌렁벌렁 겁나게 섭해 부리네. 우린 내 땅이고 니 땅이고 간에 뭐가 그리 대수고 큰일이어라. 애시당초 똥뚜간 자락에 파묻힌 탓으로 사람 손이 가닿지 않아도 저절로 기름진 땅, 기운을 빨아먹고 저만큼이나 키를 잡아내린 것이 제 언놈의 땅이고 뭐고가 뭔 소용이단가.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나 웬걸 뭔가가 번철 위에 콩알처럼 경쾌하게 톡톡 튀면서 굴러떨어지는 거였다. 나주댁은 이게 무슨 조화 속이냐며 덜퍽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주댁이 하는 말을 직접 합법. 우리 여기 지금 따옴표가 있잖아요. 따옴표. 따옴표가 있으면 이게 직접 합법이에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주댁이 하는 말 이렇게 콧말을 따옴표 인용문을 한 것은 그 직접 합법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나주댁의 구수한 방언 사투리죠. 그다음에 태도 말의 맛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운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넘겨 보세요. 202쪽에 김유정의 만무방인데, 만무방은 막대 먹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만무방에, 그 만무방이라고 나오죠. 그, 거기다 써놓으세요. 막대 먹은 사람. 만무방이란 말 자체가 막대 먹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황순원의 별이 있고요.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느니 막걸리 생각.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떡 곁으면 또 좋을 텐데. 제기, 음칠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로 못 먹느냐? 그는 달게 가슴팩이를 입에 들여대고 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짝을 먹고 거반 반쪽을 다 해내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황순원의 별은요. 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들 한 동네 과수노파가 보고 같이 저자애라도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 저잣거리. 다녀온 듯한 젊은 여인에게 무심코, 자, 동복누이가 꼭 죽은 차, 오만이 닮았디 왜? 한 말을 얼김에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A는 그 만무방이라고 나오죠, 만무방. 그래서 주인공 응치리에게 초점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초점 말하는 게. 이 영어로는 이제 초점하는 게 뭐예요? 포커싱이죠, 포커싱. 포커스를 맞춘다. FOCUSING. 이게 초점화예요, 초점화. 영어로. 그걸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응칠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응칠하게 초점화가 된 거고, 그 밑에 B는 별의 시작 부분인데 서술자의 서술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나레이터의 서술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203쪽이 문체의 개념인데, 문체는 그 밑에 스타일이라고 둘째 줄 나오죠, 스타일. 그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인데,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체인데, 스틸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밀랍을 바른 얇은 석판 위에 쓰던 끝이 뾰족한 필기도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뭐랄까, 스타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밑에 뭐 있는 건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그 문체에 대한 뭐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5쪽인데 이게 중요해요. 205쪽을 보시면 문체 형성의 요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2번. 자, 문체 형성, 여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문체 형성의 요인. 이거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 그래서 첫째. 자, 개성 동그라미 치세요. 그다음 둘째, 거기 다음 달락 시대, 다음 달락 셋째 언어, 다음 달락 넷째 장르. 자,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문체 형성의 요인. 그다음 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첫째 줄, 다섯째 주제, 그다음 두 번째 달락 여섯째 대상과 지면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문체 형성의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좀 써보세요. 다음 중 문체 형성의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뭐 개성, 시대, 언어, 그다음에 뭐그 영어책, 예를 들어서 영어책이 답이겠죠.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체형성은 개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205쪽에 그세 번째 줄에 김동인과 염상섭이 나왔는데 김동인은 뭐예요? 간결체예요. 간결체 써보세요. 김동인은 간결체. 아주 글을 짧게 짧게 써요. 염상섭 뭐냐? 아주 길게 쓰죠. 그러니까 염상섭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몇 페이지 읽으면 잠 와요. 삼재 같은 거. 만연체라고요. 만연체. 자, 김동인 간결체, 염상섭 만연체. 둘째,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사회학 연구와 같은 그 연관성인데 그런 시대에 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셋째는 작품의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언어. 작품의 언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섯째 줄쯤에 번역투의 문장 나오죠. 번역투의 문장.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번역된 글. 그 다음에 이제 장르는 그 밑에 갈래라고 써놓으세요. 갈래. 이 장르를 다른 말로 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르가 어떠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죠. 그 205쪽에 밑에 4번째 줄. 수필의 문체와 평론의 문체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장르에 따라서. 딱 넘겨보세요. 206쪽에 5번째 주제. 주제가 나왔죠. 그래서 주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 또 달라요. 주제. 그 주제.
6개 대상 거치면 어떤 작가의 소설이 실리치면이 순문예지인가 신문연재인가에 따라서 동화라면 아동층에 어울리는 문체를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동화라면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한국 소설 문체의 변화 양상이라고 밑에 나오죠. 문체. 그러니까 작가가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밑에 나오죠. 소설 두 작가의 작품이 동일한 플롯. 플롯은 구성이라는 뜻이에요. 구성. 플롯은 구성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등장인물 배경을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문체와 관용적 표현 207조. 자, 207쪽에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관용적 표현이란 말 있죠? 자, 관용적 표현의 뜻,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 이렇게 쓰세요. 그거를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 그래서 작가 개인의 특징적 문체를 살펴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밑에 춘향전 나왔죠? 남원고사, 현대어 표기필자. 섬서먹수 들여다가 추천을 줄을 갈라지고 추천은 근혜라는 뜻이에요. 근혜. 근혜를 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주의 그시 중에 추천사라는 시가 있어요. 향단아 근혜줄을 밀어라라는 서정주의 이 추천사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 근혜줄을 갈라지고 소소로 쳐 뛰어올라 한번 굴러 앞이 높고 두번 굴러 뒤가 높아 백릉보선 두 발길로 솟아 불러 높이 차니 뒤에 꽂은 금봉차와 앞에 지른 민죽절은 반석상에 내려져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독자는 리듬감 있다는 섬서목수 들여다가 추천줄을 갈라지고 네 글자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조다는 거고요. 여기에 뭐뭐 로다라는 것은 지금 안 쓰이는 옛날의 여투고요. 그 밑에 보면 진학녀 난조타고 옥경으로 향하는 듯 무산선녀 구름 타고 양재상에 내리는 듯 이거는 진학녀와 무산선녀와 관련된 고사를 몰라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208쪽에 진나라의 왕녀 능옥이 난세를 타고 옥황상제가 산다는 옥경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진 이야기, 초회양의 꿈에 무산의 선녀가 양대로 내려와 만났다는 이야기. 이두 고사를 알면 그네가 내리고 오르는 모습,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용적인 표현. 아까 이야기했죠.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그 관습적인 표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것들을 잘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광수의 무정이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최초의 근대 소설, 신소설과 근대 소설의 교량,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소설의 관용적인 억구를 탈피하지 못했는데 이영식이 김장로의 딸 선영을 만나는 장면에서 선영의 겉모습을 묘사했죠. 선영은 한 걸음쯤 그 모친의 뒤에 피하여 한편 귀와 몸이 반편이 그 모친에 가렸다. 고개를 숙였으며 눈은 보이지 아니하나 난대로 내버린 검은 눈썹이 하얗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외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영을 묘사하기에 그 밑에 있죠.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 춘상과 같은. 그러니까 이건 직유법이죠, 직유법. 춘상과 같으니까 직유법. 그리고 복숭아 꽃 같은 직유법이죠, 탁 직유법이에요. 이광수 개인만이 할수 있는 독창적인 묘사라기보다는 당대에 이제 통용되는 미인에 대한 관용구라는 거. 그리고 한국 근대 소설 작가들은 관습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닌 것을 이제 요즘에는 중시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상투적인 비유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거기다 써서 상투적 비유라고 그래요. 이런 비유를 상투적 비유. 너무 뻔한 비유죠. 이 비유가 이제 좀더 독특한 비유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격한 비유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더 올라가시면 이걸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과격한 비유고요. 상투적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9쪽에 이제 근현대 소설의 개성적 표현인데 문장 기교와 언어 실험 이렇게 나왔죠. 그 밑에 비유적인 표현과 단어 선택. 그러니까 개성이 드러지는 그 소설 중 묘사. 묘사는 그림처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효석의 들과 박상룡의 두집 사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죠. A는 그러니까 이효석의 들은
봄이 오는 들판, 시각적인 부분을 청각적 심상. 여기 보면 부피는 대공은 나팔 소리요, 가는 가지는 거문고의 음률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청각적인 심상이 나오죠. 은근한 음악의 율동에 끌려간다든가. 또 초목이 부피 있는 대공에서 나팔을, 가는 가지에서 거문고를 연상했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청각적인 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봄으로 변한 양상을 알레그로나 안단테, 이게 이제 알레그로나 안단테 같은 건다 빠르게란 뜻이에요. 빠르게. 음악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입니다. 빠르게라고 써서 알레그로 안단테가 다. 그래서 리듬감 빠르게 비유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느리게 같은 건 뭐라고 그러죠? 아다지오. 아, 다, 지, 오. 이 아다지오는 느리게라는 뜻이에요. 안단테, 알레그로는 빠르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얀들얀들, 너변너비역 같은 의태어 사용도 중요하고요. 비 또한 A와 유사한 묘사 장면이라고 나왔죠? 두집 사이 같은 거. 그래서 인용한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잦은 반점, 쉼표의 사용이다. 그래서 산만하고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상당히 길어 내용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약간 만연체적 기법이고, 문장 배치와 방법 그 밑에 있죠? 이건 반복법은, 이게 이제 이윤기의 패자부활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행갈이. 그러니까 행갈이라는 것은 그 아무 데서나 행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행갈이라는 게. 문장의 배치, 반복되는 표현에 의해서 보면 강약과 강조하는 점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211쪽에서 넷째 줄에 그 내가 이런 얼굴을 경계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제 그 밑에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경멸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행이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을 행갈이라고 하는데, 211쪽, 첫째 줄,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서 알수 있듯이 반복되는 문장의 배치가 특징이다라고 나왔죠. 거기다 밑줄 있어요. 반복되는 문장의 배치가 특징이다. 211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치명적인 오해와 뒤늦게 깨닫는 운명의 발견, 앞으로 드러날 나의 과거사, 갈등의 대강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자의 한계와 편집의 기술이 나오죠, 그 밑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30년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를 통해 내세웠던 모더니즘 소설로는 아주 기술화된 언어 구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넷째 줄에 오버랩과 클로즈업이라고 있죠. 자, 오버랩이라는 것은 한 화면에 또 다른 장면이 겹치는 거예요. 여기 써놓으세요. 오버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은 확대. 그 장면을 확대하는 거. 이걸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그 클로즈업은 확대라고 써놓으시고, 오버랩은 한 장면 위에 또 다른 장면이 겹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풀밭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이게 겹치는 거죠. 오버랩이죠. 그래서 이제 방랑장 주인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길은 어둡고 소설가 구보시 1일은 첫 어절을 제목으로 삼는 특이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썼는데 그냥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돼버린 소설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자, 212쪽. 약간 사람들은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해서 부인 광고를 묘사하고 있다. 또 박명기의 소설 별의 한 부분이죠, 밑에. 그러니까 이 그것이 시작이었다, 모르겠다, 이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나왔죠.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 편집 관습을 깨고 자유로운 편집인데, 한 문장으로 된 단락이나 끊어진 문장, 활자 크기 조절의 사진까지 함께 싣는 작업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편집 기술을 통해서 목소리나 상황의 느낌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 보면 그 뭐랄까요? 망설이고 말하고 있는 극화된 서술자의 상황, 이런 것들, 또 자기 속에 분열된 사고의 흐름, 여기서 밑줄 치세요. 자기 속에 분열된 사고의 흐름을 말과 속마음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분열된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극화된 서술자, 극 속에 나오는 서술자의 상황을 또이 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박스, 이 네모는 극화된 서술자, 극화된 서술자의 상황이죠. 극화된 서술자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또 이제 분열된 사고의 흐름이죠. 지금 나왔던 내용 중에 아주 나눠졌다는 거 분열된 사고의 흐름.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13쪽에 작가 문체라고 나왔죠. 거기 이제 보면 근현대 소설가들의 개성을 문체 연구를 통해 찾아낸 결과가 아주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문체 연구의 개척자로 2인모를 꼽을 수 있는데, 김동인과 염상서, 아까 이야기했죠. 김동인은 간결체고 염상서 만년체라고 했잖아요. 김동인 작품 관공자의 발단, 염상서 쓴 굴레의 발단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비교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관공자에 보면 걸핏 방 안에 앉아서 추녀 아래로 보이는 하늘을 무심히 우러러고 있을 때 햇빛 지나간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낙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새일 것이다. B. 비는 뜸하였지만 벌써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우는데 영감은 어디에서 비에 막혔는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관공자의 서두로 걸핏이라는 부사로 시작됐죠. 한 단어가 한 문장을 이제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걸핏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걸핏 다음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거. 이에 비해 B 굴레의 서두로 바라보는 보편적인 체언으로, 그러니까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되고 긴 복문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214쪽의 두 번째 줄에 김동인의 문체는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속도감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아까 이야기했죠? 간결체. 자, 거기서 두 번째 단락에 일곱째 줄 염상섭의 문장 길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만년체. 만년체. 이게 만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다음 이런 의미가 통하지 않을 만큼 문장의 구성이 불안정한 이상 특유의 문체가 잘 나타난 소설의 대목이다. 이상의 작품은 띄어쓰기가 안 돼. 거기다 써놓으세요. 띄어쓰기 X. 띄어쓰기가 안 되죠.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뚝이 말하는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는 거. 자동 기술법.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 자동 기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김상태 이상 문체 연구를 참조하면 이상 작품의 평균 길이는 작품마다 20여 자에서 70여 자까지 차이가 난다. 났죠? 거기 20여 자부터 70여 자까지 차이 여기다 붙여주고 이걸 통계학적 연구라고 써놓으세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통계학으로 보는 거죠. 통계학적 연구. 통계학적 연구. 이렇게 쓰세요. 차이가 난다. 통계학적 연구. 그런 것들도 이제 종지법의 유형도 좀 다르고 뭐 그렇게 나오죠. 215쪽. 두 번째 단락. 거기 이제 김유정 나오죠. 김유정은, 해학적인 표현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해학과 골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골겜. 김유정이 이제 작품은 골겜이라고 쓰는데, 이 골겜이는 해학 플러스 풍자예요. 해학. 웃기는 거. 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풍자적인 게 있다는 거. 비판하는. 그러니까 점순이와 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풍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단락이 이태주는 구어적인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표준어 문법에 맞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태주는 표준어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또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쓸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체 연구의 신뢰라고 해서 이제 뒤에 가면 한무숙의 그 유수암이라는 작품이 이제 또 나와요. 거기 보면 빛과 어둠, 대립과 공존이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 어린 시절에 그림의 재주를 보였던 한무석은 한때 화가가 꿈이었다. 소설 창작이 이제 그 대신 이루어진 거죠. 화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그녀의 소설은 그림을 대신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세밀하고 아름답다. 맞죠? 그래서 이제 유수암인데 서정적인 묘사가 극치를 이룬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서정적인 묘사가 극치를 이룬다. 그래서 유수암은 유수암의 주인인 진경이라는 인물의 몰락과 한 정치 인사의 몰락, 그들의 만남과 사랑, 헤어짐이 큰 서사줄기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유수암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쭉 밑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217조.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 A번부터 B 다시까지 있죠. 숙이고 있는 얼굴은 한편이 강한 석양을 받고 있으니 만큼 다른 한편 온통 그늘 위에서 윤곽조차 종잡을 수 없으나 수그러진 머리에 정수리가 열다. B. 달빛을 지고 온통 검은 그림자가 되어 어느 사나이가 한 사람 들어섰다. 자, A 다시. 햇볕이 물러가고 담배 연기가 거치니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팽팽한 얼굴이다. 정수리가 열버지고 머리에 흰 것이 섞일 나이는 아니다. 짧으니 짧으나 콧날이 곧다. 까뭇한 얼굴은 둥근 편이고 안경에 가리어 눈 모양은 알길 없으나 단듯한 이마가 단정하다. 자, B 다시를 보면 달빛이 점점 맑아와서 현 박사의 백발이 은빛으로 빛났다. 은빛 아래, 은발 아래 얼굴은 달빛 아래서 이제 늙은 얼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인용 부분이 이제 그 뭡니까? 경과 현 박사에 대한 모습. A, B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인물에 대한 첫 묘사죠. A 다시 B 다시는 빛에 드러난 두 번째 묘사. 그러니까 둘다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경의 얼굴 한 면은 석양을 받고 있고 다른 한 편은 그늘이다. 경을 빛이 아니라 빛에 의해 생긴 그늘에 포착하고 그리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의 현 박사 역시 달빛에 의해 온통 검은 그림자가 되어 나타난다. 이들의 첫 묘사가 온통 그늘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은 음지에서 영이 되어 온 외로운 삶에 대한 암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설에서의 이제 그런 그 공부를 하실 때는 중요한 어떤 이런 표현들을 좀씩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그잘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논평이 있다. 논평 이건 뭐예요?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서술 행위. 다시요. 논평 밑줄 트세요.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서술행위 이걸 이제 논평이라고 합니다. 편집자적 논평 뭐 이런 것처럼 논평이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거기 직접화법, 간접화법 이런 것도 있었죠. 직접화법, 간접화법. 그러니까 이 직접화법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그대로 전달, 그대로. 그다음에 간접화법은 서술자의 목소리로 바꿔서 전달. 그러니까 이 간접화법이라는 게그 서술자가 또 이제 부른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죠? 여기서 조금 제가 종료를 좀 누르고요. 한 10분 정도, 한 7시 50분 정도에 좀더 초대해서 아까 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